물분에서 2년 반 만에 100만 장자가 된 그리고 전 세계 200만 명을 100만 장자로 이끈 하브의 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이 전혀 다르다. 그런 사고방식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고 결과도 결정한다. 부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당신도 부자가 될수 있다. 당신의 생각과 믿음이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다. 부자들은 첫째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고 믿는다. 둘째 부자가 되기 위해 집중하고 헌신한다 돈을 벌기 위해 위험도 감내한다 셋째 작은 돈부터 관리하고 투자하는 습관이 있다 넷째 부를 소득이 아니라 순자산으로 측정한다 다섯째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한다 여섯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하부 에커가 지은 백만 장자 시크릿입니다. 하부 에커는 물품에서 2년 반 만에 백만 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대 때부터 여러 사업을 하였는데 비참하게 좌절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가로막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고 부자들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기법과 전략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그후 사업이 번창해 2년 반 만에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원칙들을 이 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80개국에서 200만 명 이상 1 0 0만장자를 만든 원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관리하는 법, 2.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늘려라, 3.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법, 4.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시작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1. 적은 돈부터 관리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라. 부자는 돈 관리를 잘한다. 가난한 사람은 돈 관리를 못한다. 이웃집 백만장자의 저자 토머스 스탠리는 미국과 캐나다의 백만장자들을 연구해서 그들의 특징과 부자가 된 방법을 발표했다. 그 결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부자는 돈 관리를 잘한다. 부자는 자신의 돈을 잘 관리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은 돈 관리를 못한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보다 똑똑한 것은 아니다. 다만 돈을 가르는 습관이 다르고 그 습관이 더 유익할 뿐이다. 과거의 주입단 조건들이 이러한 습관을 결정한다. 따라서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아마 돈을 관리하지 않는 쪽으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효과적이고 쉬운 돈 관리법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요약하면 경제적인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돈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있다. 간단하다. 돈을 지배하려면 돈을 관리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 관리를 못하거나 돈에 관한 이야기 자체를 회피한다. 그들이 돈 관리에 신경 쓰지 않는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첫째, 돈을 관리하려고 동동거리다가 자유를 구속받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관리할 만큼의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선 돈 관리는 당신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다. 반대로 더 자유롭게 한다. 돈을 관리하면 결국 돈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게 진정한 자유 아니겠나. 다음 관리할 만큼의 돈이 없다고 이유를 대는 사람들은 만원경을 반대편에서 바라보고 있다. 돈이 충분해지면 관리를 시작하겠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돈이 충분해질 것이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정답이다.돈이 생기면 그때부터 돈 관리를 시작하겠다는 말은 뚱뚱한 사람이 9kg이 빠지면 그때부터 운동과 식이요법을 시작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큰돈을 굴리기 이전에 적은 금액의 돈부터 관리하는 습관과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우리는 습관이 동물이다.명심하라.돈의 액수보다 돈을 관리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 경제적 자유 통장을 만들라. 그러면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할까?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금전 관리법이 있다. 당신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 첫째, 경제적 자유 통장을 따로 하나 만들어라. 1달러가 생길 때마다 10센트를 이 통장에 넣어라.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오로지 비활동 소득을 만들거나 구입하거나 투자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비활동 소득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드는 것이 이 통장의 목적이다.이 돈을 언제 써야 하냐고 절대 쓰지 말라. 쓰는 게 아니라 투자해야 하는 돈이다.나중에 일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그 기금 즉 황금알에서 나오는 소득은 쓰게 되겠지만 원금 자체를 쓰는 것은 아니다.이런 식으로 계속 불어나면 절대 빈털터리가 될리 없다.이 기법을 배운 엠마가 최근에 자기 경험을 말해 주었다. 2년 전에 엠마는 개인 파산 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엠마는 이렇게 말했다. 바로 그거였어요.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좋은 방법이야. 하지만 난 나눠 넣을 돈이 한 푼도 없어. 하지만 그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한 달에 1달러를 여러 통장에 나눠 넣기로 했다. 그렇다. 한 달에 겨우 1달러를 말이다. 그 1달러 중에서 10센트를 경제적 자유통장에 넣었다. 한 달에 10센트 저금해서 무슨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매달 저금하는 돈을 두 배로 올리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두 번째 달에는 2달러를 나눠 넣었고 세 번째 달에는 4달러, 9, 8달러, 16달러, 32달러, 64달러 그렇게 이어져서 1년째 되는 달에는 2048달러를 나눠 넣게 되었다. 그로부터 2년 뒤 그녀는 노력한 결과를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경제적인 자유 통장에 1만 달러를 넣을 수 있었다. 돈 관리 습관이 개선된 덕에 1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았을 때쯤 재정 상태가 탄탄해져 있었고 그 돈을 달리 쓸 곳이 없어졌다. 엠마는 지금 빚을 다 청산하고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한 달에 단 1달러였지만 배운 대로 실천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 재산이 꽤 있거나 주머니가 비어 있거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가진 돈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일이다. 머지않아 관리할 돈이 많아지는 현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세계의 원칙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정신적인 원칙도 같이 따라서 움직인다. 돈을 제대로 다루기만 시작하면 금전적인 기적이 일어난다. 은행에 경제적 자유통장을 개설하는 동시에 집에는 저금통을 만들어 매일 거기에 돈을 넣자. 10달러도 좋고 5달러, 1달러, 1센트 동전 하나도 좋다. 주머니에 딸랑거리는 잔돈을 넣어도 된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습관이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겠다는 목표와의 매일매일 의지를 다지는 셈이다. 비슷한 것끼리 모이는 습성에 따라 그 돈이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이 저금통 하나가 당신에게 돈 붙는 자석이 될수 있다. 당신의 삶에 경제적 자유를 부여해줄 기회와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다섯 개의 통장을 만들고 관리하라. 소득의 10%를 저축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하라는 말은 아마 다른 데서 들어봤겠지만, 노는데 쓰기 위한 통장을 또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아마 처음 들을 것이다.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균형과 조화에 있다. 한쪽으로는 더 많이 벌기 위한 투자자금용으로 최대한 저축해야 한다. 다른 한쪽으로는 놀이통장에 소득의 또 다른 10%를 넣어야 한다. 왜냐고 우리가 원래 하나에만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이라서 그렇다. 삶의 어느 부분이 달라지면 다른 부분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게 된다. 결국 놀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나한테도 관심을 달란 말이야. 라고 외치며 당신의 노력을 방해할 것이다. 반면에 돈을 쓰고 또 쓰기만 하면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책임감을 중시하는 자아가 들고 일어나 돈을 써도 즐거워지지 않는 지경으로 몰고 갈 것이다. 놀이통장에 들어가는 돈은 당신에게 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돈이다. 그 돈으로 평소에 하지 못한 일들을 하라. 레스토랑에 가서 고급 와인이나 샴페인을 한병 주문하거나 보트를 하러 빌리거나 호텔에서 신나게 하루를 즐기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이 통장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돈을 다달이 다 써야 한다는 것이다.그렇다.부자처럼 느낄 수 있게 그 통장의 돈을 다 써버려라.각기 다른 목적으로 총 다섯 개의 통장을 만들어 돈을 나눠 넣어라.놀이통장, 이외의 통장은 이런 것들이다.1.장기적 소비통장의 10%. 앞으로 목돈이 들어갈 일을 위해 불입하는 장기 저축 통장이다. 2. 교육 통장의 10%. 3. 생활비 통장의 50%. 4. 나눔 통장의 10%. 가난한 사람들은 오로지 소득만을 생각한다. 부자가 되려면 큰 돈을 벌어야 한다고 믿는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잘못된 고정관념이다. 여기서 배운 프로그램대로 돈을 관리하면 비교적 적은 소득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지 못한다. 그래서 고소득 전문가인 의사, 변호사, 운동선수, 회계사 등이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들어오는 돈만큼 관리법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당신이 돈을 지배하지 않으면 돈이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돈을 지배하려면 관리해야 한다.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간 사람으로부터 돈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돈과 성공과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커졌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기쁘다. 이 자신감이 인생의 다른 분야로 옮겨가 그들의 행복과 인간관계와 건강까지 향상시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돈은 우리 삶의 커다란 부분이다. 그것을 손에 넣을 때 삶의 다른 분야도 개선될 수 있다. 정말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돈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특이한 것은 놀이통장에 10% 금액을 떼어 놓은 다음에 그것을 다 써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너무나 희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현재의 행복도 누리면서 미래의 행복도 대비할 수 있는 일석이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부의 척도는 순자산이다. 부자는 순자산을 계산한다. 가난한 사람은 근로 소득을 계산한다. 사람들은 흔히 돈에 관한 질문을 할때 얼마나 버냐고 묻는다. 순자산이 얼마냐고 묻는 사람은 드물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골프장에서나 볼수 있을 뿐이다. 진정한 부의 척도는 근로 소득이 아니라 순자산이다. 순자산이란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의 금전적인 가치다. 현금과 주식, 채권, 부동산, 사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체의 현재 가치, 집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집의 가치를 포함해서 소유한 재산의 가치를 모두 합산하고 거기서 부채를 뺀 금액이 순자산이다. 순자산은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므로 그것이 곧그 사람의 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부자들은 근로 소득과 순자산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안다. 근로소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순자산을 결정 짓는 네 가지 요소 중의 하나일 뿐이다. 순자산의 사유소는 다음과 같다. 소득, 저축, 투자, 간소화. 순자산을 높이려면 이네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 필수 요소들을 차례차례 살펴보자. 1. 소득은 두 가지 형태로 들어온다. 근로소득과 비활동소득이 있다. 근로소득은 실제로 일해서 버는 돈이다. 일상적인 직업을 통해 받는 급료,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소득이 여기에 해당된다. 즉, 당신이 시간과 노동을 투자해서 버는 돈이다. 근로소득 없이는 순자산의 다른 세 가지 요소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다. 말하자면 근로소득은 우리의 경제적인 깔때기를 채우는 하나의 방식이다. 다른 상황이 다 똑같다고 가정할 때 근로소득을 많이 벌어들이는 사람이 더 많이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다. 이처럼 근로소득은 가장 기본이고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이것 하나만으로 전체적인 순자산을 늘리기는 어렵다. 그런데 저소득층과 중산층 사람들은 순자산의 네 가지 요소 중에서 근로소득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순자산이 없거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비활동 소득이란 배당, 이자, 임대료, 특허권 사항료와 기타 소득처럼 당신이 일하지 않고 버는 돈이다.이 두가지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 저축,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저축도 중요하다.당신이 때 돈을 벌게 되더라도 그 돈을 유지하지 못하면 부자가 될수 없다.많은 사람들은 소비 중심의 경제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가진 돈이 얼마건 소비를 한다.장기적인 균형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택한다.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투자를 할수 있다. 투자를 잘 할수록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순자산도 늘어난다. 부자들은 자금 운용법과 투자법을 배우는데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투자란 부자들만 하는 일이므로 그들은 그 방법을 알려고 들지도 않고 결국에는 빈털털이 신세로 남는다. 다시 말하지만 순자산의 공식에는 이네 가지 요소가 전부 중요하다. 네 번째 요소, 즉, 간소화는 그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의성패를 가르는 복병이 될수 있다. 간소화는 저축과 동반되는 요소다.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생활방식을 추구하는데 핵심이 있다. 생활비를 줄이면 저축과 투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소개하겠다. 수는 23살 때 현명한 선택을 했다. 집을 한채 구입했는데 당시 30만 달러도 안되게 샀던 집을 7년 후 주택시장이 달아오를 때 60만 달러에 팔았다. 30만 달러의 이익을 남겼다는 이야기다. 10% 이자가 붙는 부동산 투자상품에 돈을 넣어두고 생활방식을 간소화하면 직장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투자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편안히 살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새 집을 사는 대신에 동생과 살림을 합쳤고 나이 서른에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재반비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즉, 재반비용을 줄여서 생활을 간소화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그녀는 계속 일하고 있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할 뿐이다. 사실 1년에 6개월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 6개월은 피지섬에서 보낸다. 이 모든 것은 수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 방식을 간소화해서 얻어낸 결과이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행복해지려면 얼마가 필요한가? 대저택에 살고 별장이 세 군데 있고 자동차는 열대가 있고 해마다 세계여행을 다니며 캐비어를 먹고 최고급 샴페인을 마셔야 삶을 즐기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좋다. 하지만 수준을 상당히 높게 잡은 만큼 행복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리란 점 또한 각오해야 한다. 반면에 그런 장난감들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면 훨씬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순자산을 높이는 공식에는 네 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바퀴 하나만 달고 머니게임을 한다. 무조건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상태까지 도달할 수가 없으니 그저 사실이겠거니 믿을 뿐이다. 그들은 파킨슨 원칙을 알지 못한다. 지출은 수입만큼 증가한다. 즉, 많이 벌수록 많이 쓰게 된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차가 있던 사람이 더 많이 벌게 되면 더 좋은 차를 탄다. 집이 있던 사람은 더큰 집을 산다. 옷을 좋아하던 사람은 더 좋은 옷을 산다. 휴가를 즐기던 사람은 휴가에 더 많은 돈을 들인다. 물론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극소수의 예외가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오르면 거의 변함없이 지출도 따라 올라간다. 따라서 소득만으로는 당신이 바라는 부자가 될수 없다. 항상 순자산을 추적하라. 백만장자가 되려면 순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오늘 시점이 현재 순자산을 적어라. 이런 식으로 당신은 점점 부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 당신이 당신의 순자산을 추적하고 있을 테니 말이다. 명심하라. 당신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커지기 마련이다. 내가 자주 하는 말처럼 관심을 쏟는 곳에 에너지가 흐르고 결과가 나타난다. 순자산을 확인하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는 곳이 커진다는 우주의 원칙에 따라 당신의 순자산은 늘어날 것이다. 이 원칙은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많아지게 되어 있다. 여기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었죠. 진정한 분은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순자산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순자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에서 번 돈을 일정 부분 저축을 하고 그 저축한 돈으로 투자를 해서 순자산을 증대가 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빨리 이루려면 자신의 생활 습관을 강소화하면 경제적 자유를 빨리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말 생활이 간소화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요소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부자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한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위해 일한다.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에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15만 명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하단에 나오는 구매 태그를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채널을 유지하는 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는 반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중요성은 입력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 세상을 둘러보라. 낮에 열심히 일하고, 심지어 밤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아니, 수십억 명이다. 그들이 다 부자인가 아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부자인가 아니다. 그중 많은 사람이 부자인가 아니다. 반면에, 컨트리 클럽에 골프를 치러 가고, 테니스를 치고, 쇼핑을 다니거나 몇 주일씩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은 누구인가? 부자들이다. 중산층도, 저소득층도 아닌 부자들이다. 솔직히 열심히 일해야 부자가 될수 있다는 말은 거짓이다. 번 돈을 사용하는 방법. 이것이 열심히 일하는 수준에서 똑똑하게 일하는 수준으로 옮겨갈 수 있는 분기점이다. 부자들은 똑똑하게 일하기 때문에 휴식하며 즐길 수 있다.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내고 이용한다. 그들 대신에 일할 사람을 고용하고 그들 대신에 일할 돈을 끌어들인다.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건 부자들에게는 일시적인 과정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평생 이어지는 상황이다.부자들의 생각은 이렇다.돈이 나 대신 열심히 일하기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한다.돈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일을 덜해도 된다.명심하라.돈은 에너지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한 노동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꿔나간다. 다른 사람이 일하도록 하고, 비즈니스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고, 투자 자본이 움직이도록 한다. 처음에는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그 후에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한다. 머니게임에서 승리하려면 몇 가지 단서들이 필요하다. 목표가 무엇인가? 언제 게임에서 승리할 것인가? 하루 세끼 먹는 정도로 족한가? 1년에 10만 달러의 소득이면 족한가? 100만 장자가 되겠는가? 억만 장자가 되겠는가? 당신은 어느 곳을 향해 달리겠는가? 우리가 가르치는 머니게임의 목표는 당신이 일하려고 마음 먹지 않는 한 다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선택에 의해 일할 뿐이다. 바꿔 말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목표다. 경제적인 자유가 무엇인가? 일을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유로워지려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수 있어야 한다. 일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소득은 비활동 소득이다. 머니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당신이 원하는 생활에 돈을 대줄 수 있는 이런 소득 획득을 목표로 잡아야 한다. 비활동 소득이 지출보다 많으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비활동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돌파구는 대체로 두 가지다. 첫째는 나를 위해 일하는 돈이다. 주식, 채권, 국채, 금융시장, 미추얼 펀드처럼 현금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고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다. 즉 다른 자산에 투자해서 나오는 소득이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는 나를 위해 일하는 사업이다. 당신이 직접 관여할 필요가 없는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 서적, 음반,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권료, 특화된 아이디어, 프랜차이즈 사업, 창고 소유, 자판기 소유, 네트워크 마케팅 등이 그 예이다. 당신 없이도 굴러가는 시스템이 있는 하늘 아래의 모든 사업이 여기에 속한다. 당신 대신에 사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일하게 하는 개념이다. 비활동 소득구조를 만드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비활동 소득이 없으면 자유로워질 수 없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활동 소득 만들기에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는 아래의 세 가지다. 첫째는 어른들로부터 주입된 조건 따시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활동 소득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고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비활동소득은 비정상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둘째, 비활동소득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비활동소득이 뭔지 모르고 소득의 방법으로 택하지도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활동소득과 투자에 대해 배운 바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나 사업만이 주된 관심사다. 내가 강조하는 말은 비활동 소득이 비교적 쉽고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나 직업을 선택하거나 바꾸라는 것이다. 비활동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면 당신은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 지금은 근로 소득, 나중에는 비활동 소득을 말이다. 근로 소득으로 돈을 벌고 비활동 소득에는 반갑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 대부분이다. 부자는 장기적으로 생각한다. 오늘의 즐거움과 내일의 자유를 위해 투자의 균형을 맞춘다. 가난한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생각한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산다. 오늘도 근근히 살아갈 판에 내일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게 그들의 핑계다. 그런데 결국 내일은 오늘이 된다. 오늘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내일 역시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재산을 늘리려면 더 많이 벌든지 덜 쓰며 살아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을 선택하고 부자는 균형을 선택한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라. 요점은 이렇다. 당신이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 만큼 돈도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 돈 쓰는 것을 인생의 사명처럼 여기는 대신에 저축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말이다. 돈 많은 부자들은 적게 쓰는데 돈 없는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게 이상한 일 아닌가? 장기적인 사고와 단기적인 사고의 차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살아갈 돈을 벌려고 일한다. 부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종잣돈을 벌려고 일한다. 부자들은 가치가 올라갈 것 같은 자산을 사들인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치가 떨어질 게 분명한 물건을 사들인다. 부자는 땅을 모으고 가난한 사람은 청구서를 모은다. 내가 내 자식들에게 하는 충고를 알려주겠다. 부동산을 사라. 수익이 날수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게 최선이지만 어떤 부동산이든 없는 것보다 낫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해도 결국에는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지금보다 가치가 높아져 있을 테고 그것만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지금 당신이 여력이 되는 수준에서 살아. 자본이 많이 필요하다면 당신이 잘 아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투자해도 된다. 부동산 투자로 실패하는 경우는 자기 능력보다 과하게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팔 때다. 내가 앞에서 설명한 충고를 잘 듣고 돈 관리도 잘하고 있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아예 없거나 아주 적을 것이다. 부동산을 사려고 기다리지 말라. 부동산을 사고 나서 기다려라. 부동산을 사는 것도 좋고 시장 지수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야기하는 시장은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국가에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지금 원하는 무엇과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부자에게는 각 1달러가 씨앗이다. 100달러를 더 벌기 위해 심었다가 나중에 1000달러로 불어날 수 있는 곳에 옮겨 심을 수 있는 씨앗이다. 생각해보라. 오늘 쓰는 1달러가 사실은 내일 벌수 있는 100달러를 없애는 일일지도 모른다. 나는 내 돈을 투자군단으로 생각한다. 그 군단의 사명은 자유다. 나의 자유를 위한 투자들을 함부로 다루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금방 쉽게 써버리지도 않는다. 아는 것이 힘이다. 투자에 대해 배워라. 다양한 투자 수단과 경제적인 도구를 읽혀라. 부동산, 모기지, 주식, 펀드, 채권, 환시세 등 전반적으로 배워라. 그 다음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라. 그 분야에 먼저 투자를 하고 나중에 다양한 분야로 넓혀 나가라. 그러기 위해서 제 채널에 나온 책을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가난한 사람은 힘들게 일하고 번돈을 모두 쓴다. 그 결과 평생 힘들게 일해야 한다. 부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한다. 그래서 결국 일할 필요가 없어진다.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시작하라. 부자는 두려워도 행동한다. 가난한 사람은 두려워서 행동하지 않는다.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수백만 명이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위해 화건과 시각화와 명상 기법을 사용한다. 나도 거의 매일 명상한다. 하지만 앉아서 내 머리로 돈다발이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나는 성공을 위해 실제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인 것 같다. 화건, 명상, 시각화는 모두 훌륭한 도구다. 하지만 그 자체로는 당신에게 실질적인 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진짜 성공하려면 실제로 행동을 취해야 한다. 행동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명시과정으로 돌아가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라. 이두 가지가 내면 세계의 것인가, 외부 세계의 것인가, 내면의 것이다. 이제 결과를 살펴보자. 내면의 것인가, 외부의 것인가, 외부의 것이다. 다시 말해,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다리가 바로 행동이다. 행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려움 때문이다. 두려움, 근심, 걱정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길에도 걸림돌이 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부자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시작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데 있다. 수잔 제퍼스는 자신감 수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지적한다. 그들은 두려움이 진정되거나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행동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끝내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성공하기 위해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라. 그럴 필요 없다. 성공한 부자들도 두려움을 느낀다. 그들에게도 의심이 고개를 쳐들고 불안감이 생긴다. 단지 이런 감정에 방해받지 않을 뿐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을 느끼다가 그런 감정에 가로막힌다.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두려움도 의심스러워도 걱정이 되더라도 불안해도 불편하더라도 내키지 않더라도 행동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성공하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뭐든지 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장애물에도 걸리지 않도록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편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미치게 힘들 수 있죠. 하지만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죠? 쉬운 일만 하려고 하면 인생이 힘들어질 것이고 힘든 일도 기꺼이 하려 하면 인생이 쉬워질 것입니다. 부자들은 쉽고 편안한 행동을 찾지 않습니다. 그건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 완전히 뼈다리는 말이죠. 이제 불편함이라는 장애물을 이야기해보자. 불편함을 무릅쓰고 행동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편안함은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려면 편안한 지대를 뚫고 나와 불편한 일까지 할수 있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불편한 것을 싫어한다. 편안함을 제일 우선으로 여긴다. 자, 성공한 부자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다. 편안함은 지나치게 과대평가 되어 있다. 편안한 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포근하고 아늑하고 안정감 있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당신의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다 성숙한 인간이 되려면 편안할 수 있는 지대를 넓혀야 한다. 편안한 지대 밖으로 나올 때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하나 물어보겠다. 새로운 일을 접할 때 편안가 불편한가 편치 않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되는가? 여러 번 해볼수록 편안해지지 않던가 바로 그런 거다.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에는 편할 수 없다. 그래도 끈기 있게 계속하면 결국 불편함은 사라지고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 당신의 편안한 지대는 새롭게 확장되고 당신은 더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훈련이 중요하다. 두려워도 행동하고, 불편해도 행동하고, 힘들어도 행동하고,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행동하는 훈련을 하라. 그런 과정을 거치면 당신의 삶이 보다 높은 단계로 올라갈 것이다. 노력하는 동안에 비리 통장을 확인하라. 예금도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을 테니까. 자, 이렇게 마지막 네 번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시작하라는 내용까지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핵심이죠.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그것을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부 에커가 지은 100만 장자 시크릿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부는 생각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 2부는 100만 장자의 17가지 시크릿인데요. 제가 이번에 본 것은 17가지 시크릿 중에 4가지를 본 거고요. 1부에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포스트잇으로 많이 붙여놨었는데 시간 관계상 2부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영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1부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1부도 좋았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영상 내용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구매 태그나 설명란에 구매 태그를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